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엔딩 제조기 명장의 탈주자의 길, 탈북자의 길, 웨이 오브 디펙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이 되게 다양하죠? 부상으로도 죽고, 예, 인신매매 되다가 죽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휴식을 먼저 취해주기. 오케이, 다행이다. 휴식 취하고. 오, 만두 하나 줬네. 땡큐. 이거는 어디 이동을 못하니까 일을 해줄까요? 아니면 조사를 해줄까? 조사해주자. 가다가 뭐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얻어야지. 도시조사 한번 하고 일 한번 하고 이래야겠다. 돈 모아서 이제 또 먹을 거 사고. 아, 아깝이. 제발. 아, 오케이. 괜찮아. 어, 돈 2달러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일하기. 근데 아픈데 일 잘한다. 아, 제발. 하루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 아, 너무하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프라다님 아직 계시죠? 휴식 한 번 더 해주자. 아니 잠깐만, 휴식을 이거 해줘야 되나? 가서 약... 아, 잠깐만, 휴식을 한 번 더 해줘서 상태 이상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숨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조중에 공안이 근처에 오는 게 보입니다. 아니 기다려, 이 장소에 있어. 장소를 이동하는 중에 반대로 들키게 될 수 있으므로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공안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당신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갑니다. 집중! 아씨, 살았다! 살았다. 체력 1, 오케이. 진짜 살기 힘드네. 도시조사 한번 합시다. 아이고, 나이스! 돈 2달러. 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일이라면 돈을 많이 준다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확실히 보통 일보다 보수가 큰 편입니다. 아, 나 저기는 또, 저기는 안 가는데. 갈 수 없어요, 예. 7달러? 아니야. 못 가. 아, 아깝이. 아, 땡쳤네. 아, 배고픔이에요. 결국, 아, 탈출 못하나? 휴식을 해줘야지만 이거의 상태가 풀릴 수 있어요. 제발. 아, 씨. 와, 이건요, 신께서 리겜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러다 투먼 지방령이 이미 됐죠. 예, 떠나질 못하고 그렇게 그냥 투먼에서 살았다고, 돈 벌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 근데 의외로 좀 매력적인 게임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게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쏜. 빠밤. 자,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휴식. 뭐야 또, 숨어서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 근처 한 사람이 초조해 보이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행색으로 보아하니 같은 탈북자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무시한다? 탈북자에게 다가가서 숨는 곳을 알려준다. 어, 그래요. 도와주면은 뭐가 있겠지. 동무, 이쪽으로 오라오. 가든 탈북자를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보안이 탈북자 같은데 혹시 숨을 곳을 찾으십니까? 그는 마치 구세주를 만났다는 듯이 눈빛을 하며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끄덕끄덕! 빨리 숨을 곳으로 빨리 가자! 도와줘야죠. 당신은 그를 이끌고 당신 숨어있던 장소로 향합니다. 공안이 움직이는 동안 눈치챌 수 있으니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아, 나이스. 돈 2달러. 들키지 않고 숨는 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탈북자는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가지고 있던 돈과 물건 줬습니다. 오,
집중이 증가해. 잠깐만, 민첩증 가면은 힘을 이용한다. 재주 이용한다. 뭐를 해줘야 되지? 민첩증 가면은 PC 버전은 대체 왜 추천 라이브가 안 되는 거지? 잠시만요. 이게 왜 오늘 안 해주지? 이게 또 어제 또 오래 했다고 안 해주시나요? 설마?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면은 루키 PD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도 안 해주고 루키도 안 해주면은 설마 그러겠어요, 그죠? 예. 일단 빵을 사서. 이동은 못해 절대. 일을 할까요? 조사. 조사를 해보자. 예. 사피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까비 드래곤나이트님은 말씀을 드려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무슨 실현당한 사람처럼. 자, 일단 돈 2달러 얻었습니다. 좋아요. 근처에 3일 뒤에 여러가지 물건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장소에 간다면 물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건을 여러가지 물건을 공짜로 준다고? 이거 함정 아니야? 여기는 가는 길이니까 해볼만해. 그죠? 해볼만한데 일 한번 해보자. 영파이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능력 1. 이동을 못하겠네. 돈은 되게 많이 버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일일 수 있어. 됐다. 나이스. 가자 트리플! 괜찮아. 1단을 받고 무사히 일을 마쳤습니다. 오케이. 18달러 18위안. 배고픔 2. 또 탈북자 집중 단속이에요. 여기서 제발. 휴식을 취하고. 자, 가자! 와. 와, 25일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죠? 네. 영웅은 죽지 않아요. 다만 세이브 로드 할 뿐. 아니,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예. 다음 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네. 오케이. 자, 여기서 휴식을 한번 해주는 거지. 휴식을 하면서 배고픔을 싹 날려줘야 돼. 잠깐만. 배고픔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일단 이거 상태 회복부터 해줘야 돼. 배고픔이 사라지지, 생각해보니까. 제발. 자, 10초 전으로 돌아갑니다. 탈북은 죽지 않아요. 다만 세이브로도 할 뿐. 하긴 이렇게 안 했으면 몇 명의 영성이가 하늘나라에 어디로 왔을지. 그렇죠. 살아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요. 예. 게임 하시느라 바쁘신가요? 자, 이번엔 제발 가자. 휴식. 제발. 자, 집중 3개 가자! 아깝다. 조금만. 나이스! 오케이. 자, 하나만 제거해주나요? 체력이 왜 0이야? 이거는 두 개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자. 다시 한번 갑니다. 네. 그래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게임은 도시가 투만 연변, 안드 연변인가요? 다시 한번 간다. 여기만 난관만 돌파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이템 얻고 딱딱딱 가고 이렇게. 이게 어렵네. 역시 두 개가 더블로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더블로. 세 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네요. 제발.
아, 아깝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반복 플레이 너무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 고난이 있고 나서는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난 알리아 형님 어서오세요. 미지의 도시 카이위안 도시는 어디 있는 거죠? 아마 하늘나라에 있지 않을까요? 예, 아마 2승에서는 이번 세계에서는 틀리지 않았나. 이번 이게 바로 명자님의 운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 오늘 꿈자리가 좋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 좋아, 간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됐다. 가자. 와, 왜 하나야? 아, 하나 나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 꿈에 명장님 추천 라이브 된 거 봤는데 현실이 돼. 아, 진짜로요? 오늘이 어제요? 야. 아, 저를 많이 생각을 해 주시구나. 감사합니다. 운이 돼야 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진짜 이게 운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니, 뭐 꽁트 같아. 이 북은 뭐야? 아이. 딴. 어, 뭐야 이거? 탈북자에게 다가가 숨는 곳을 알려준다. 무시해 그냥. 체력 1. 아니, 어, 체력 아, 잠,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주사위를 무조건 던져서 두 개가 나와서 다리 부상이랑 그 배고픔을 없애 줘야 됩니다. 스포츠 어서라. 자, 제발 이번에는 나오길 바라봅니다. 제발 죽여줘는 뭐예요. 얼마나 살고 싶은데. 이게 바로 행행복 군주행이 나오신 명장입니다. 야, 아서님. 아, 이거 좋아졌어 이게. 예. 어, 토크가 어, 아서님이 아선신 됐어. 가자 제발. 됐다! 아니 왜 일단 다리 제거. 예, 다리 부상은 제거됐어요. 여기서 이제 어 이동할 수 있어. 이동을 하자. 아야, 어디가? 아, 미친. 아, 아 밑에 가야 되는데. 아, 나 진짜 클릭 진짜 에임 뭐야. 아, 다리 제거가 아니라 다리 부상 제거. 싫어요. 다시 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 나 이거 한번 나왔는데 진짜. 아. 처벅 처벅. 또밤. 밤. 여기가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걸 알까? 두 개 나와줘라 제발. 가자. 됐어. 다리 부상 없어졌어요. 좋아, 이제 이동할 수 있죠? 근데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이동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자. 걸어서 갈 수 있어. 어? 걷는 도중에 근처에 과수원이 보입니다.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몰래 먹을 수 있... 어이, 맛있겠다! 과일 처리하는 중에 누군가 다가옵니다. 농장 주인인 것 같습니다. 당신 도망갑니다. 어이, 미안해요! 제발. 도망쳤지만 과수원 주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무래도 보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과수원 주인에게 주고 주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아니, 나 먹긴 먹은 거야? 돈만 날렸네. 아, 목적지 도착. 아, 이제 체력이. 아, 뭐야?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채팅이 없나요? 그 트레이너 아시는 분? 야, 정말 추노의 낙인이 지금 딱 맞네요. 자, 지금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약간. 아. 지금 말이죠. 다리 부상 또 있네. 아. 배고픔이랑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더블. 다리 부상이 없어지고 먹을 걸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옌벤 가서 먹을 거 사시죠. 아, 갈 수 있나? 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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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어, 가, 가, 가. 아, 나 진짜 여기, 예를 들어서 은평구면은 은평구만 계속 머무는 거야, 계속. 어, 상점. 아,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 8개 사. 먹을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네. 한 요 정도만 사. 아, 나. 아, 씨.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잠깐만요. 이동을 먼저 해볼까 한번? 잠시만 계속하기 해서. 아니 한번 봐볼게요.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백군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동을 하면은 그 잡힐까 그냥? 경우의 수 가면 다리 부상으로 죽고 가면은 다리 부상으로 죽고요. 휴식을 일단 해줘야 된단 말이죠. 와, 아니 여기서 만약에 행인이 나한테 만두 하나 주면 끝나는 건데. 만두라도 주면 돼. 만두 주라. 만두. 아까 만두 줬잖아요 여러분들. 만두. 만약 이동을 했는데 만두 주면 대박이야. 이동을 했는데 만두를 주면 대박. 가보자. 좀만 먹자. 아씨 제발. 제발 이거 먹고 나서 먹으면 이거 채워지는 거거든요? 과수원? 아! 이런 씨! 아. 배고픔이 뭐길래. 고통스럽네요. 아니, 아니. 이게 경우의 수가 있어요. 만두를 지나가던 여인이 저한테 아까 줬었기 때문에. 김용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봅시다. 자, 휴식 한번 취해주고 일단. 만두 주세요, 제발. Insufficient Vespine gas. Not enough minerals.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Landing sequence interrupted. Unacceptable landing zone. 화이팅! 할 수 있다! 야, 저렇게 멀리까지 있네. 와, 중국 땅 엄청 걸어야겠는데요? 여길 가야 돼요, 여기 이쯤. 와. 여기 그냥 지방역이네요, 지방역. 운이 좋아야 된다, 운이. 가자. 어? 모르는 길이지만 일단 가본다.
모르는 길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모르는 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니 주변 표지판에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정상적인 길을 찾았지만 모르는 길을 찾아 헤매다 보니 평소보다 거친 길을 통해 힘이 듭니다. 다시 갑니다. 자, 앞으로 한 다섯 번만 더 죽게 되면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첫 번째에요. 새로 시작. 공략을 알면 참 좋을 텐데. 휴식. 근데 무조건 맞는 게 뭐냐면, 가자. 나이스. 다리 부상 없어졌고. 무조건 맞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만두 주세요. 만두 좀 제발 주세요. 이거 제 유품이에요. 만두. 아, 안 나오네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예. 과연 내 그 여인이 나타나게 될지. 다시 갑니다. 보챙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또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제도 오셨죠? 가자. 빵. 휴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산에서 약초 수집을 할까요? 가볼까 한번? 아, 이거 두 칸이라서 바로 밤 돼요, 이게. 뭘 못합니다. 아, 북한이네. 아, 기적적으로 한번 여기 가볼까? 과수원, 과수원. 어, 도시 조사. 물건을 얻을 수도 있. 제발. 다행이다. 무작위? 아, 두 번 죽었죠. 세 번 남았습니다. 자, 세 번 모두 사망을 하면은 이 게임은 이제 마무리했다가 공략을 제가 알고 와서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후후후. 처벅. 초반에 빠르게 브로커를 알고 돈 빨리 모아서 먹을 거 많이 싹 사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초반에 브로커 때문에 고생하니까. 오케이, 두 개. 오! 살았다, 여러분들. 살았어. 야, 가자. 자, 이거는 배고픔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야, 이걸 사네. 야, 소리 질러! 와! 살았다! 영성이 살았다! 와, 대박. 여기 가자. 와. 자, 지금 배고픔 남았죠? 자, 이제부터는요. 야, 보청님 오니까 이런 사네.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북한 되고 배고프다라도 이렇게 되고 휴식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가서. 야, 대박. 여기 갈게요. 여기 먹고 가야 되니까. 가자! 탈북하죠. 탈북 가자! 후!
아,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야.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 야. 저 공안 있다. 공안의 차례? 설마. 어, 졸로 갔다. 오케이, 꺼져. 휴식을 한번 취해줘야겠지? 휴식 안정빵으로 취해주자. 체력도 회복할 수 있기를. 아씨, 제발! 아, 괜찮아, 괜찮아. 체력 1. 어, 잠시만요. 어, 네. 저, 배고픔도 없어지고, 체력도 한 2나 3 정도 올라가길 바라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10초 전으로 기억을 되돌립니다. 하이, 큐! 자, 지금, 와, 대박인데요. 잠깐, 네, 어, 알트탭 했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렉 걸려가지고.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사를 잘 던져서, 체력도 회복을 좀 한 두 칸 정도는 더 해주고, 상태를 이상을 없애야 돼요, 일단. 상태 이상을. 휴식 먼저. 오케이. 야, 몇 살이냐 너, 후디티? 아니 왜 이렇게 시비를 트는 거야 너. 전에는 뭐 되게 그냥 내 애청자였던 것 같은데 한 번씩 왜 이렇게 시비 터? 너는 왜 남한테 시비 트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정말? 아이 좋아요, 내가 내 유행어야. 너 전부터 되게 시비 트더라. 진짜 블랙 해줘 그냥? 야, 오지 말래 그냥? 아 전부터 왜 이렇게 계속 시비 트네. 적당히 해, 적당히. 사랑합니다는 씨 확. 아 가 그냥 가. 자 갑시다 제발. 아 까비. 자 가자. 나이스! 아니 왜 배고픔은 안 없애줘? 아 뭐 나쁘지 않아. 왜 나쁘지 않아. 한 번 더 쓸 수 있지. 오 셀카. 야 지리네. 오케이 자 이동할게요. 한 칸 이동. 오 드디어 무료로 아이템 준다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걷는 중에 뒤에 공안 순찰차가 오십니다. 어 그럼 가. 어 그래 모른 척 해야지 이거는. 목적지 도착. 어 야 이거 언제? 3일 뒤에. 아 이틀을 여기서 기다리라고 나보고? 아 조사 브로커는 필요 없죠 이제. 아 채집조사. 아 그래 돈이라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물건이라도 얻을 수 있게. 제발 제발 제발.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아 꼭 저렇게 나이 어린 애들이 깝치는 게 너무 싫어요. 오케이 돈 2달러. 오 종합감기야. 나쁜 상태 이상 하나를 없애준다고? 오케이 됐다. 이거 없앨 수 있다. 휴식을 한번 할게요. 휴식 한번 하고 휴식 한번 하고 가자. 뭐 왜 떠지? 잠시만요. 공품 에디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 아까. 아 채팅 금지만 됐네. 아 내가 이따가 봐서 어 보석금 주면은 어 보석금 넣으면은 어 석방 해주도록 할게는 페이크고 얘는 영원히 블랙이야. 깝쳐가지고. 예 공품 에디션님 감사합니다. 휴식을 됐다. 가자! 아 한 칸. 어 잠깐만 감기약 먹었어야 되는데.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갈게요. 네 잘깐만 이거 다시 가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살쾡이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가스님 어서오세요. 알뜻 됐고. 어 이거 약간 풀린다 이제. 너부리구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하얀 화면 엄청 보는 것 같아요. 엄청 조그맣습니다. 너부리구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 아깡. 꼭 저렇게 나이 어린 애들 싫더라고. 아까 그 보이우드티. 아 바로 킥하도록 해야겠다 이제부터는. 오케이 기분 탓이죠? 네 제발. 아 아까비 체력 2상승. 아 나 왜 안 먹었냐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간격 먹어야 되는데 상태 이상 없애려면 아 죄송합니다. 예. 미샤나님 어서 오세요. KYS 미샤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 아깐. 오케이. 계속하기. 자, 기분 탓이죠, 여러분들? 예. 다시 가자. 세계 나가자. 휴식. 가자. 됐다. 오케이. 가자! 아, 나 왜 안 먹었지? 아, 나 죄송합니다. 아, 말 좀 해주세요, 누가. 아, 나 휴식을 할 때 먹을 수 있거든요, 유일하게. 조각관계야. 아, 왜 자꾸 약 먹을게요, 이제부터. 예. 큐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제대로 가자, 제대로. 자, 먹을게요, 이제. 휴식하자마자 먹기. 휴식하자마자 먹기. 이렇게 쭉 가자. 드세요, 드세요, 예. 아, 지금 먹을 수 있구나! 뭐야? 아니 감기약 왜 안 없어져? 왜? 아 배고픔은 상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다리 부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배고픔을 일단 만회해줘야 되니까 회충약이 아닙니다. 아, 일단 배고픔 만회를 해줘야 되니까 상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상점으로. 와 이게 되나? 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되나 이게? 와 하루 다 갔는데 이러면 아 어떡하지? 과감하게 앞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어차피 뭐 죽을 거? 한 칸, 두 칸, 세 칸이네. 그러니까 과수원이 나와줘야 돼, 과수원이. 어, 우레다! 오, 대박. 뭐야, 이거 버그다! 아니구나, 물건을 나눠준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한 소문인지 근처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소에 가보니 이미 물건 뿌리고 있는 만삼두로 아수라장입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물건을 집으려 노력합니다. 아이, 뭘 노력을, 아이! 와, 주사위로만 하네. 아, 제발! 갑시다. 아니, 휴식이 그 전에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운빨 게임이네.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휴식 있죠? 의뢰부터 해야겠다. 아, 나 의뢰를 못 봤지, 왜? 가자, 제발. 두 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미미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미미님, 요새 바쁘신가봐요. 예. 밤에 위주로 오시네. 자 다시 제발 제발 떠라 제발을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떠라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한번 함께 외쳐줘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빠요. 아 그렇구네. 제발 가자. 노래. 자 가자 갑시다. 제발 떠라! 아. 이미 저는 휴대폰 던질 기운까지 올라온 듯. 아, 이거는 버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그렇게 그는 전설이 돼 갑니다.
주사 예신 아수라 발발타 가자. 자, 북한에서 탈북해서 탈주해서 탈출하기 가자. 아 제발. 아 두렵게 안 뜨네 진짜. 제발 제발 떠라. 제발 떠라. 수리수리 마수리 명장님의 기운은 아수라 발발타 가자. 항아리 했을 때 그 기운처럼 제발 가자. 여기서 맛있는 거 떠야 돼. 제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카스 유망주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가자! 제발. 아수라 발발타. 뱀. 아, 근데 왜 나 저녁 타임에는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랜덤을. 아 너무 셌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파워도 상관없고 운이 중요해요. 교촌치킨 먹고 있어요? 지금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 게임 너무 가혹하네요. 실수를 허용하질 않네. 얘기를 하세요. 얘기는 미래 했죠 아까. 근데 관리자분은 또 남이니까 이게 본인이 제 입장을 대봐야지 안다니까. 관리자분께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해. 계속 말하는 것도 되게 귀찮게 느낄 텐데. 일단은 말은 했습니다 아까. 아 나오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수 좋아 카수 실원님 어서오세요. 가자 갑니다. 아 너무 안 뜨는데. 저도 방금 치킨 먹었어요. 노랑 통닭. 어 맛있겠다. 어 노랑 통닭 맞는데. 응 아니야. 응 맞아라고 해야지. 네 이분금은 안 쓰려고 했건만. 가계분신술 조수미 소환. 자 갑니다. 자 의뢰. 자 손흥민의 골에 힘입어서 그 기운을 생각하면서 가자! 아 업사이드 한 번 더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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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원기옥을 모을 수 있게 제발 저한테 기운을 주세요. 제발 가자! 제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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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안 나온다. 와 빨간 선 못 맞추면 무조건 실패인가. 아니요 그런건 아니에요. 또 그런거는 아닌데 운에 따라서 그런거라서. 난제가 이따 뭐 바이오하자드 너 식사할거야. 그래서 영성아 힘내라. 김영성 부셔버리고 싶다. 김영성 아 배고프다. 아까 치킨 얘기해가지고. 아 김영성 김영성 아 그래도 해보는거죠. 안해보는것보단 낫죠. 나왔다! 무작위. 자, 야, 무작위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가. 자,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얻을지 과연 먹는 아이템 나오나요? 가자! 이런 씨! 아 부적 뭐야 갑자기 나한테 부적 왜 줘? 갈 길 잘 가라는 거야? 아 나 아 진짜 부적 아 의미 참 의미 없다 아 부적 붙이고 기도합시다. 아니 근데 느낌 왔어요. 이제 나오죠. 이제 나옵니다. 이제 가자. 아수라장에서 부적으로 보통 아수라장이면 먹을 거 하나쯤 나올 수 있어. 이거 하는 것보다 메이플 힘 9% 뽑는 게 더 쉬울 텐데. 무당이 물건을 나눠주네. 자 가자. 할 수 있다. 제발 떠라. 빨리. 와, 누가 바람 불었나? 와, 뭐 나왔었는데. 이게 두 개가 나와주면 개꿀이에요, 정말. 두 개. 그럼 두 개의 무작위 아이템 두 개가 딱 나오니까 더욱더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함께 외쳐주시면은 진짜 나올지도 몰라요. 안 외치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운동화. 살쾡이님 어서오세요. 영성아 가자! 자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지. 자 갑니다. 자 무작위 감기야. 아니 뭐 종합감기약 판피린F인가요? 아니 왜 이렇게 감기약만 나와. 아유 아프지 말라고. 예 요새 시즌이 또 겨울이다 보니까 예 아. 큰 그림 오졌네요 정말. 아유 감기 걸릴까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감기약을 그냥 해보면 안 되지. 생각은 말해 배고픈 걸려있어 지금. 제발. 자 영성이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성아 가자! 자 갑시다. 와! 아. 가자! 아이쿠! 아 나 진짜 눈물 날라 그러네 정말. 아 아이 또 부부가 나와. 아 그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영성이 여기서 탈출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만의 PC방 가고 싶다 했어. 오버워치 하고 싶다 했어. 영성이가 나만 가가지고 명장 TV 보고 저 회오리 감자도 먹고 싶다 했어. 군대 치킨이랑 영성이의 꿈 이뤄줍시다 여러분들. 꿀잼이죠. 네, 명장은 예능게임 방송. 현재 명장 예능게임 방송 명장 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쏜. 네 주사위 컨텐츠죠. 주사위 컨텐츠 가자. 제발 기도 한번 하고 제발 나오세요. 제발 자 가자. 아씨 아 나 작업 빠지 뭐냐고. 어? 아니 무슨 작업을 하란 거야. 아 이번 또 바지가 나오네. 바지 구두 나오고 감기약 나왔죠? 자 이번엔 뭐 빤스 나와봐라. 빤스. 예? 속옷 밤에 강하게 해준다. 팬티 나오나요 이제? 아니 무슨 옷 입히기 게임도 아니고. 아 먹을 게 나와줘야 되는데. 가자. 자 인간 승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 승리. 아 이쯤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된대. 아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한번 하고. 제발 가자!
이번엔 또 불편해. 진짜 불편한 청바지래. 아, 큰 작업바지랑 불편한 청바지. 아니 우류매장 맞나? 지금 우류매장 아니야 여기? 아니 별게 다 나오네. 아, 영성아 좀 먹을 거 나와서 먹자 진짜. 아, 불편한 청바지 나왔습니다. 불편한 건 난데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까우로님 또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자. 아, 기운이 부족했어. 이게 뭐냐고요? 주사위 돌리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리게임이죠. 네, 전파님 오랜만에 맞는 말 해주셨네요. 이 게임 리게임이에요. 리게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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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탈북 게임입니다. 탈북 게임. 자, 지금 의뢰를 받은 거를 하고 가만히 쭉 봐주세요. 그러면 좀 이해될 겁니다. 지금만 보고 가면 안 되지. 어, 가자. 나왔다! 됐어, 두 개! 자, 가자. 이거 나왔다. 자, 과연 두 개 중에 하나는 먹을 거 나오겠죠? 자, 갑시다.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카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지. 카드 오픈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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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그 물품을 공개합니다. 영성이 영정 사진 아니야? 이거 영정 사진? 아, 손목시계 왜 나와? 이거 자꾸 막 럭셔리하게 가. 먹을 거 나오라니까. 오버워치 나왔네. 오버워치. 아, 고급시계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아니 나만이래 왜. 아니 왜 나만 게임하면 이상하게 분량이 많이 뽑아지네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우리 김영성씨의 영정사진. 네, 살아있음을 느껴야 될 텐데요. 언제쯤 웃게 될까요 김영성 노래. 에스트 어린이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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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됐어 됐어 됐어. 여러분 됐어. 가자. 영수아 잘하자. 무작위 물건 공개합니다. 따뜻한 우유. 하루 휴식할 때 모든 욕실을 일찍 정가지만 이게 안.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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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맞아. 자, 휴식을 하면 되겠죠. 휴식을 하고. 왜 못 먹어? 아 잠깐만. 오 나이스. 체력 3 올랐어. 우와 대박. 우유를 안 썼고 그리고 체력까지. 아 잠깐만 이리. 아 잠깐만 이게 아니야. 배고픔이 없어야 돼 일단. 어 일단 좋긴 한데 우유 마셨어요. 채워진 건가요 이게? 채워진 거야 뭐야? 아 이게 채워진 건가요 이게? 휴식이 안 돼요. 지금 아니 채워진 게 아닌 것 같은데 테두리가 있는 게 보니까. 아 배고픔 네 칸이야. 아 휴식 능력치가 증가. 하루 휴식할 때 모든 능력치가.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 어떡하지? 딱 네 칸인데. 아 이거 없애주란 말이야.
앞으로 나아가자.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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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아 제발 사라져. 그렇게 사라져. 그리고 쓰러져. 이번역은 함정. 함정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수원 천안 방면으로 가실. 아 지금 보니까요 일단 우유보다도 다른 먹거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만두 같은 거. 근데 방 보셨죠? 다양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가자. 무한루트. 만두 먹고 싶다. 나도 배고파요. 자 가자. 어 트리플 너무 좋았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운빨이라서 어떻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새로운 한 보조 한 건데 해볼 때까지만 해보고 저도 막 완전 밤새서 이거 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게임 할 거라서. 자 이따가 바이오하자드 6 진행할 건데 이거 다음으로 바하 6 시참하고 싶으신 분 미리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스코드를 또 준비해 주시고요. 6시간 후 여러분 아침입니다. 가자. 자! 무작위 물건 공개합니다! 초콜릿! 아이 미친 이게 아 초콜릿 먹으면 배고픔이 없어져야지. 왜 집중상태를 추가를 해줘 초콜릿이. 처먹어라 그냥. 아 진짜 초콜릿 나오고 하다하다 별거 다 나오네. 포카칩 나온다 해봐 이제. 이 게임 돈 주고 사는 건가요? 내가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예, 맞아요. 이 게임 돈 주고 사는 건가요?로 웃기고 싶었나봐요. 맞습니다. 아까 잔잔하게 터졌으면은 두 번 쓰면 안 되죠. 예. 돈 주고 사는 게 맞아요. 유료입니다. 유료. 처먹어라. 에휴. 아, 나 초콜릿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상식적으로 초콜릿 먹으면, 달다. 조금은 그래도 포만감이 생겼네. 뭐 아니면 배고픔이 없어졌네. 이렇게 나와야지. 왕조 빨리 먹어서 지금 하자입니다. 됐다. 야, 됐다, 여러분들. 가자! 처먹어, 처먹어. 왜 안 먹어? 아, 쉬는 때 쓸 수 있다고? 체력을 2 회복한다. 아니라는 거지, 그지? 알았다. 아니, 이 게임 이렇게 예능 분량이 많이 나오네. 예? 아 루시 I love you. 오케이 땡큐. 잘가라 영성아. 아 영성이 살아야지. 영성이 살아봐야죠. 10판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되면 제가 깔끔하게 포기. 진짜 10판. You are alive. Yeah I'm alive. I'm still alive. I'm hungry. 사피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장난해 뭐야. 잠깐 누가 건드렸어 이거. 아 뭐야 이게. 어이가 없네. 아 방 봤죠? 5가 나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왜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아 나 뭐냐 이거. 누가 건든 것 같은데 옆에서. 자 9번 가. 영성아 어서 가. 신광기 찍어 빨리. 내 꿈 하나 우승님 어서 제안합니다. 간다. 하다하다 물리엔진 조작받네. 됐다. 따닥. 아 이거구나. 와 3개 다 5나 6이 나와야 되거든요. 3개 다 5나 6이 안 나오네. 아 아 세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님. 귀여우시네.
자, 7번 남았습니다. 자, 과연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살 수 있을 것인지. 트리플 나와가지고 체력 다 채워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먹을 거 나오고, 그죠? 가다가 가면서 산에서 파밍하면 돼. 약초랑. 아, 운빨 게임이다. 운빨 게임. 됐다. 오케이, 나이스. 됐어. 가자! 깔끔한 운빨. 아니, 죽으라는 거야,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 죽으란 얘기 아닌가요? 아이고, 하얀색 도복 입고 죽으란 얘기가 아니야. 야, 그래, 간다, 가. 야. 야, 이거. 관에 입관하면 되는 거죠? 49제 잘 지내줘. 수위를. 입혀주세요, 수위를. 이게 영종 사진이었네. 아, 영종아. 아, 영성아. 영정이란다. 살고 싶지 않니? 아니, 살고 싶으면 너도 바래봐줘.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입관하세요. 아, 김영성이 아니라 김영정이네요, 김영정. 10분의 4.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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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화이팅! 김영성! 김영정! 김영성! 김영성! 영성이의 모험. 아. 아유씨. 아, 모든 음압을 고수 없나요? 원격으로 좀 해줘, 제발. 자, 다시. 이것보다 뭐에서 돌고 돌고래 뜨는 게 더 쉽겠네요. 쉽다시오. 다섯 판 남았습니다. 자, 집중해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외쳐주세요, 한번. 가즈아를.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희망이 있으면은 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모아주셔야지 이게 딱 분위기 타서 딱 될 수 있지. 가즈아! 자, 가즈아. 아씨. 됐다! 영성아! 가즈아! 오! 미치! 아주 고급 이온 음료를 얻었네요. 아, 나 배고픔 절대 안 드네, 이거. 아씨. 사용하면은 오늘 하루 상쾌해집니다. 야, 처먹어, 처먹어. 처먹어, 아. 와, 이제 별게 다 나오네. 이것이 바로 미제 이온 음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정아, 네 번 남았어. 제발. 와. 뭐, 하다 하다 이제, 예, 감자깡 나오겠네요. 감자깡이랑 뭐, 예. 수위 나왔죠, 수위. 수위 나오고, 이제, 의복 나오고, 예. 시계에다가, 유품 다 나왔죠. 네, 부금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명장 TV만의 부금술. 고킬이죠. 가자. 아, 쉣. 두 개! 영성아! 가자! 어디로 가는 버스인가요? 아, 버스 이용권! 어디로 가는 버스예요? 여기가 말로만 듣던 친구 함께로, 아니, 지옥으로 가는 버스인가요? 오늘 하루 버스 이용 가능하답니다. 기뻐 죽겠네요. 죽기 전에 버스 이용해서. 야. 아니, 이거, 버스 이용하면, 아, 안 되네. 잠깐만. 누르고. 아니, 시간이 운영하는 시간이 아니야! 돈을 안 내고 운영하는 거였나 보다. 당연하지. 죽으러 가는 버스는 돈을 안 내지. 야. 아니, 별게 다 나와. 버스 탔더니 알고 보니까 아우지 탄광으로 들어가는 버스. 아우지 탄광 버스입니다. 영정 3타임 랩드. 영어로 말하네. 오늘 미미는 다드란지님이랑 유아선님이랑, 아, 미소스님도 그렇고 우리 애청자 시청자 팬분들께서, 아, 입담이, 예, 영성이 만나서, 어, 살아났어요. 영성이는 죽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담은 살아났다는 거.
가자, 가자! 됐어. 가자! 초콜릿! 다 먹어. 아. 야, thank you. I'm Lucy. I love you. And thank you for great. Very appreciated. 아, thank you. 아. 안타깝네요. 예. 다시 갑니다. 살 마음이 없는가? 그래, 영상 좀 잘 좀 주워봐. 지금 뭐냐면, 여기가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맞는데, 아수라장에서 아이템을 딱 주웠는데, 얻는 아이템들이에요, 지금. 먹을 걸 좀 주워봐, 영송아. 향기 냄새 맡아가지고. 세 분 남았나요? 됐다. 영송아, 제발! 가자! 어! 커피 이거 몰라.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증가되죠? 커피는 이번 역은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수원. 커피 안에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 당, 이 설탕은 또 포도당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몸에서 몸속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건데 배고픔 왜 안 깨지냐. 아, 여기에 그냥 여기 무덤 아니야? 여기 무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무덤이었네, 알고 보니까. 어린 왕자님 어서오세요. 낭이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영성아, 살아야지, 영성아. 아, 자, 내가 너무 대충 던졌다. 마음에 어떤 그 영성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AI가 모든 걸 떠뜨네. 영성아, 가자. 가자! 새로 하시죠. 아, 영성이 어떡해. 영성문! 됐다. 영성문 가자! 우와! 아씨! 소설책. 소설 쓰고 죽는 거예요. 소설 쓰고. 예, 이 영성이는 틀렸어. 아, 김영성. 영성아. 아, 이 영성이 처음에 아까 누군가 말씀했죠. 예, 영성이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지방령 될 것 같다고. 너브리그린님이었나요? 어, 영성아, 성지순례 올 것 같다. 어, 그래. 다시 한 번만. 한 번. 열 번 넘었나요? 진짜 막판. 찐막하고, 어, 영성이는 여기다 묻어주기로 합시다. 아시겠죠? 진짜 마지막 할게요. 예. 찐막, 그리고 여기가 안 되면, 예, 묻어지기로. 영성이의 탈북 스토리. 단돈 1900원. 아니, 주사위 던질 거면 능력 한번 써주고 할 걸. 아, 여러분들 이거 안 했습니다. 아직 능력을 한번 써주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그렇게 해볼게요. 한번 마지막이니까 해볼 건 다 해봐야죠. 여기서 먹을 거 놔주면은 어, 될 것 같은. 이거 만든 사람들 너무 이거 빡세게 만들었어, 이거를. 아, 빰. 능력에서 능력을 사용하잖아요. 제주 올라가, 제주 올라가. 크게 집중. 오케이. 야, 나이스, 여러분들. 제주, 제주 3. 우르에 가자. 염라한테 안부 전해줘. 아, 힘이 필요해 또? 아. 자, 이렇게 해서 영성이는 탈북을 하지 못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예. 영성이는 가셨습니다. 융크라테스님 어서오세요. 사구탕님 어서오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자, 영성이 이제 마지막, 자, 이렇게 주사위가 돌려졌을 때를 가장을 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능력 한번 쓰고 힘이 올라가야 돼. 힘, 힘 가자. 아, 까비야. 자, 아수라장에서 됐다. 됐어. 마지막. 자, 중국어 사전을 공부하다가 이번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중국인이 되고 싶었죠, 영성이는. 네, 소설책도 나왔는데 집중력이 똑똑한 애예요. 예, 사람은 좋은 애인데 김영성 나쁘지 않은데.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먹을 거 나오면 참 좋겠는데. 여기 갔는데 먹을 거 나오면 대박인데. 앞으로 갈까? 그래, 이왕 죽는 거 앞에서 죽자. 앞에 가고 먹을 거. 당신은 체력을 다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영성아! 클럭 클럭. 내가 굶어 죽다니. 굶어 죽다니. 내가 굶어 죽다니. 아. 영성이는 끝내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